여러분, 이미 김장하신 분, 인자 하실 분, 조금에 있다 하실 분, 어떤 분이든 알고 계시면 유용한 정보 한번 알려드려볼게요.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종종 쓰던 방법인데, 같은 배에서 나와도 얼라들 성격이 다 다르듯이 같은 날 같은 김장을 해도 어떤 통은 김치가 겁나 짜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. 그것뿐만 아니라 배추, 열무, 알타리 등등등 너무 짜게 절이지가 곤란한 김치들이 있죠. 이런 김치는 애필이도 못하고 스티커 다 붙여놨다가 나중에 익으면 백김치 만들어 먹거나 김치찌개에 넣어가 먹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, 저희 집은 어마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김치 맛을 조절했습니다. 눈치 빠른 분들 눈치 채셨겠지만 그것은 바로 무시무시한 시원함을 자랑하는 무시입니다. 허라 무시놈은 되는 기가 하고 영상 끄실 분 와 그래 성격이 급합니까? 주의사항이 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이소.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말 다들 아시지예? 첫 번째, 무시를 1, 2cm 두께로 썰어가 4, 6등분 정도로 동가리를 내줍니다. 두 번째, 무시를 김치 사이사이 김치 층층마다 골고루 낀가가 넣어줍니다. 한쪽에만 몰아가 넣거나 그냥 위에 덮어비면 효과가 미미하니까 주의를 해줍니다. 세 번째, 무시를 뒹구고 2-3주로 가만 놔두고 국물이 차박차박 빠져나와야 무시의 짠기가 배어들고 무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가 김치 맛이 조절이 되는 기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줍니다. 네번째, 무양은 얼마나 짜게 당기는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김치 세포기가 당기는 김치통에 무 1.5kg 정도를 잘라가 넣으니까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. 다섯번째, 저처럼 삐대하고로 찍기로 하지 마시고 장갑을 끼고 무시를 뒹군 다음에 김치를 꾹꾹 눌러가 공기층을 꼭 빼주셔야 합니다. 나중에 절여진 무도 맛있으니까 같이 건지가 드시면서 올겨울도 맛있는 겨울 되이소. 시청해주셔서 김장합니다.